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가장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1장 말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길랏 야베스,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길랏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되다시피 했을 때에 이 지파가 여인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나하스 왕,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언약으로 그들과 화친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피하고자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 진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하자고 합니다. 화친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족속들을 섬기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암몬 나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모욕합니다. 모독합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렇게 하겠다. 험악한 얘기를 하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모욕의 말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되고, 이 말은 사울을 또 격동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군사를 모집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소 두 마리를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도 이렇게 되겠다. 결국은 군사들이 모이는데 무려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11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 군인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그 암몬하고 전쟁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면 모든 전쟁에 승리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2절 말씀 전반부절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은 어떤 리더였습니까? 평생을 헌신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고 그 당부의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지도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에도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정책들을 보면 압제하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반증은 뭐냐면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을 평화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리더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했던 그들, 그들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애굽을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그 놀라운 무서운 군사들로부터 지켜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만나와 메치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1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무엘이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이 침략할 때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권면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헛된 것,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한절 말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라고 규명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 성전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죽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한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게 사무엘상 12장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51절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사역을 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구나, 같이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셔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생명을 낚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분들과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을 주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오늘 한 절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쉬는 것을 범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것, 의로운 도로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43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역시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한국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같으면 뭐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그들,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잊은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8절로 9절인데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전보로 다니고 아직도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동부에 들어있다 그래요. 동부, 우린 없고. 그런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의 상태, 그들의 삶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안수기도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담임 목사님에게만 안수기도 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구하지 못해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해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기도로 받으러 다니고 전보로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2021년도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한국에 목사님이 5만 5천 명, 6만 명이라는데 무당만 수십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권면하셔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 영생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왜 또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불신앙, 불순종, 교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암몬이 쳐들어올 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은 화친하잖아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인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새벽에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근데 팔이 아파요. 오래 기도하니까 팔이 내려오죠.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들어줘서 팔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두 손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라 그럴 때 믿음으로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문은 열리고 능력이 내게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별히 바빠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연장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어느 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사망 선고를 받게 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누구에게나 정말 이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사망 선고가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해야 될까요? 낙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안 나와야 될까요? 기도 멈춰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5절을 말씀해 보면요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예배를 재정비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정비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히스기야 왕 앞으로 뒤로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망 선고가 와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그 말을 전하고 이제 성전을 나가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에 가서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셔서 생명도 연장받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력 등등 자신의 뭔가를 계속 의지하고 사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전에는 몸이 불편하셨어요. 다리가 아프고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10명도 이 성전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방역하고요 백신도 맞았어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식당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놀이동산에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길이 열려요. 생명이 연장받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가정교회마다 구름마다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성전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은혜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기경시켜 주셔서 성전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같이 찬양드립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조금 빠르게. 들은 정이 호소했나요?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박수 치면서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어려운 시험 당한 주여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 또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뜻이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에 나라를 더 새롭게 세우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긴장이 풀려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잘 하지 않냐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룸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히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만큼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더 내 신앙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그냥 작정 기도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해이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투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1000번째 천일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하루 시작하기 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항상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코로나 발 소멸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모든 사단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을 해도 먼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